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연말에 외식을 하러 갈까, 뭐 케이크 하나 먹어볼까 이렇게 살펴보면 고물가 제대로 체감하게 됩니다. 올해 호텔에선 30만 원짜리 케이크가 등장했는데 반대로 마트에는 만 원짜리가 있고요. 이렇게 고물가 속에 소비도 양극단으로 뚜렷하게 나뉘고 있습니다. 정혜린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특급 호텔. 12월 성수기가 되자 뷔페 가격이 만 원도 올랐습니다. 극성수기인 연말에는 2만 원도 오릅니다. 4인 가족이면 9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. 다른 호텔도 12월 들어 일제히 가격을 올렸는데 이마저도 남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. 24일, 25일 예약이 좀 남아있나요? 30분 연말 전체가 거의 95% 이상 다 예약이 차있습니다. 호텔에서 파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30만 원이 넘습니다. 특별한 기간이니까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한쪽에서는 빠듯해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보다 저렴하게 연말을 즐길 수 있는 기획전이 열렸습니다.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크리스마스용 냉동식품을 선보이고 마트에서 내놓은 만 원 안팎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인기입니다. 직접 연말에 기념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들을 구매해봤는데요. 5만 원 내외로 두 명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양입니다. 가성비 있게 마트에서 다양한 음식들, 파티 음식들 구입해가지고 같이 연말 파티를 즐기는 것 같아요. 경기 불황이 심해질수록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.